존잘 탁구 선수 정영식 선수의 라켓 시작. 한쪽 면은 엑실리움 카본, 반대면은 제필리움 카본으로 구성된 최초의 하이브리드 라켓. 정영식 아이스크림 프로. 사용자의 성향에 따라 아우터 버전과 이너 버전을 고를 수 있고 A와 Z 중 어느 면을 앞에 쓸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. A는 비교적 공을 더 묵직하고 오래 잡아줬고요. Z는 비교적 공을 더 직선적으로 보내주고 반발력이 더 높아서 저는 포핸드의 A, 백핸드의 Z를 사용했습니다. 먼저 아우터 프로입니다. A와 Z 모두 다른 아우터 라켓들보다 헤드가 커서인지 손맛이 짜릿했습니다. 아우터 A는 디스파리아 같은 라켓들보다 반발력이 높아 컨트롤이 쉽지 않았지만 한 방의 짜릿함은 더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. 백핸드의 아우터 Z는 티모볼 Z의 C 같은 라켓보다 볼이 좀 온순한 느낌이었는데 덕분에 반발력이 높음에도 편하고 빠르게 칠 수 있었습니다. 아이스크림 이너 프로는 아우터 프로에 비해 확실히 공을 더 잘 잡아주고 연결력이 좋았습니다. 대신 사용자의 임팩트가 어느 정도 필요한 라켓이었습니다. 어느 날은 아우터 프로의 한 방이 더 마음에 들었고 또 어느 날은 이너 프로의 정확성이 더 마음에 들어서 한쪽이 더 좋다고 단정 지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. 정영식 아이스크림 라켓은 총 6가지 버전이 있는데요. 영상 속 프로 버전은 일반 아이스크림 버전보다 그립이 넓어서 편안했고 헤드가 더 커서 더 선명한 감각과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. 반발력은 일반 버전이 프로 버전보다 더 높았는데 감각과 컨트롤 면에서 프로 버전이 확연히 더 좋았기에 개인적으로는 프로 버전을 더 추천드립니다.